이재명 가족사 공개, 여동생 야쿠르트 배달하다 청소원으로 생마감. 이재명 욕설 음성 파일 논란 아픈 가족사 공개, 정면 승부. 이재명이 밝힌 공직자 가족의 두 가지 선동 영상 공개.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욕설 음성 파일 논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아픈 가족사를 공개하며 정면 승부에 돌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공직자 가족의 두 가지 삶이라는 제목의 짤막한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남경필 자유한국당 후보가 이 후보의 욕설 음성 파일을 근거로 인격에 문제가 있는 후보라고 공세를 퍼붓는 가운데 반격에 돌입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공개한 공직자 가족의 두 가지 삶이란 영상은 한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갈등이 빚어진 이 시장 셋째 형과 나머지 형제자매의 상반된 삶을 압축한 동시에 남경필 지사의 욕설 음성 파일 공격에 대한 상세한 해명이 담겨 있었다. 이재명 명캠 뉴미디어실에서 제작해 지난 17일 올린 이 영상은 21일 오후 1시 현재 페이스북 개인 계정은 8만여 명, 페이지 계정은 4만 명이나 회자될 정도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내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요구르트 배달을 하던 여동생은 요구르트 배달이를 정말 싫어했지만 자기가 직장을 바꾸면 동네 사람이 오빠를 의심한다며 계속하다가 내가 재선된 다음에 청소 미화원으로 옮겨 일하다 새벽에 뇌출혈로 생을 마감했다고 소개했다. 셋째 형과 다르게 여동생은 오빠가 시장인데 누를 끼치지 않게 노력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재명 후보는 내가 시장된 후 시장 행세를 하고 다녔다. 내가 시장 진영인데 공무원 누구는 승진시키고 누구는 좌천 보내라. 이거 하고 저거 하라고. 셋째 형과 성남시 공무원들이 접촉하지 못하게 금지했다. 셋째 형 부부가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를 두들겨 팼다. 어머니는 맞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집안 살림이 다 부서지고 여동생은 맞아 피를 흘렸다.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김혜경 씨가 그때 옆에서 지켜보기 안쓰러웠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하는 모습도 담겨 있다. 이재명 후보는 셋째 형 집 빼고는 나머지 형제들은 한 번도 시장의 직권을 이용해 이익을 보지 않았다. 바른 길을 걸었던 나머지 5형제는 저의 가족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호소한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내가 시장된 후 시장 행세를 하고 다녔다. 내가 시장 진영인데 공무원 누구는 승진시키고 누구는 좌천 보내라. 이거 하고 저거 하라고. 셋째 형과 성남시 공무원들이 접촉하지 못하게 금지했다. 셋째 형 부부가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를 두들겨 팼다. 어머니는 맞아서 병원에 입원하고 집안 살림이 다 부서지고 여동생은 맞아 피를 흘렸다.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김혜경 씨가 그때 옆에서 지켜보기 안쓰러웠다고 당시 상황을 회고하는 모습도 담겨 있다. 이재명 후보는 셋째 형 집 빼고는 나머지 형제들은 한 번도 시장의 직권을 이용해 이익을 보지 않았다. 바른 길을 걸었던 나머지 5형제는 저의 가족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호소한다고 했다. 도대체 사람의 품격은 무엇으로 평가되는 것일까? 진실된 힘, 국민의 정서에 반하지 않는 수준. 과연 이재명 후보의 욕설 파문에는 이유가 있어 보인다.